저번 첫 캐릭으로 아란을 해서 고생을 했었죠? 이번엔 제대로 데미지 관련 링크 캐릭터인 데몬 어벤저를 육성하러 왔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쉽게 육성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아란을 먼저 키워서 잘된 점은 바로 우르스인데요. 우르스에서 상당히 매소를 많이 주는 리부트 서버인 만큼 꼭 해줘야 하는 컨텐츠가 바로 우르스입니다. 이때부터 매일 우르스를 돌아주고 있어요. 초반 레지스탕스 퀘스트는 루즈한 감이 있어서 데몬 어벤저는 2차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전직이 바로 되는 캐릭터가 많은데요. 이런 전직회가 있는 거 보면 데벤저도 벌써 오래된 캐릭이네요. 데벤저는 2차 전직 후에 리에나 헤어업 테마 던전을 진행했고요. 리에나 헤어업 다음에는 골드비치를 진행했습니다. 보통 테마 던전 두 개를 깨고 세 개를 조금 진행할 때 레벨 60을 찍더라고요. 골드비치 후에 엘리네를 잠시 해줬고요. 레벨 60을 찍고 3차를 한 뒤에는 길라잡이를 통해서 성 복도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정말 길라잡이 아니면 사냥이 정말 힘들었을 텐데 길라잡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레벨이 오른 뒤에는 레드드레이크를 사냥해줬고요. 레벨 70부터는 타우로마시스를 잡았는데 여긴 언제 와도 좋은 사냥터 같아요. 70레벨 때 하늘정원이나 픽시루를 잡을 때 잡기 힘들어서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길 오니까 80레벨까지 무난합니다. 뭐 그래도 한 가지 사냥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픽시드도 잡아봤는데요. 여긴 레벨 70부터 바로 오긴 힘든 사냥터는 맞는 것 같아요. 레벨 75 이상에 오니까 할만합니다. 레벨 80부터는 얼굴 2에서 사냥을 했고요. 데벤저를 키우는 와중에도 아란도 코인도 같이 캐줄 겸 키워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신전 퀘스트도 깨는 중이에요. 어차피 나중에 전부 키워줄 캐릭터이니까요. 지금은 141작을 하고 있지만 제 목표는 언젠가 대부분의 직업으로 보스를 하나씩 올라가는 게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란 또한 이렇게 불력 투육을 일단 맞춰주는 모습입니다. 한 분씩 맞춰주기 때문에 꽤 걸릴 거예요. 이게 리부트라 빠른지 몰라도 코인돌이만 하는데도 아란의 레벨이 쑥쑥 오르고 있습니다. 벌써 커닝타워에서 사냥할 정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잘 오르죠? 이벤트 덕분인가? 파란색 캔디를 주는 미니게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의자만 주는 줄 알고 안 했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를 주더라고요. 스펙에 도움되는 아이템이니까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데벤저도 레벨이 90대가 돼서 사회시대에서 사냥 중인데요. 이제 곧 4차도 얼마 안 남았네요. 95레벨부터는 마가티아의 연구소 B1 구역으로 옮겨서 사냥했습니다. 어느덧 4차 전직 퀘스트를 진행 중인데요. 데벤저 전직 퀘스트를 너무나도 오랜만에 하다보니까 이런 보스 몹을 잡는 것도 처음 보는 느낌이에요. 분노라는 컨셉의 데벤저답게 내면의 분노라는 보스 몹이 나오더라고요. 새로운 스킬도 배웠습니다. 4차에도 익시드 엑스큐션이라는 익시드 스킬을 배웠는데요. 데벤저가 아무래도 사냥기가 3차 스킬에 있는 익시드 스킬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번에 배운 4차의 익시드 엑스큐션은 보스용이라고 합니다. 뭔가 후반에는 사냥이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직업이에요. 이제 4차도 했으니까 리프레에서 레벨업을 해줬고요. 제 데벤저도 슬슬 불력 투육 세트를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을 시작해줬습니다. 리플의 다음에는 기계실 주변의 106 구역으로 레벨업을 해줬는데요. 여긴 웬만하면 자리가 있어서 좋은 자리인데 이번에도 다행히 자리가 있어서 레벨업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가 있었어요. 이번 데벤저부터는 120레벨의 타나토스를 잡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잘 잡히고 이곳은 보스업할 때도 자주 왔던 곳인데 잘 잡히는 걸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여긴 유니언도 없이 이렇게 잘 잡히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사실 종착점은 똑같습니다. 해광에서 불독을 130레벨 이후부터 사냥을 해줬어요. 이렇게 데벤저 141레벨을 끝냈습니다. 아란 이후에 데벤저를 키우면서 느낀 거는 리부트에서 시작할 땐 데미지 링크부터라는 말이 괜히 생긴 말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정말 데벤저 키우니까 살만 나더라고요. 무조건 데미지 링크부터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육성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육성은 본캐가 될 예정인 테라버닝 섀도우 육성입니다. 이벤트도 하는 김에 서둘러 키워야 할 것 같아서 키워봐요. 다음 육성에서 뵙겠습니다.